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의 리더들을 모시고 시장의 현재 가치와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더 파운더스. 제 왼쪽으로는 오늘도 글로스포의 김태원 대표 함께 나와 계시고요. 또 새로운 얼굴이 나와 있어서 얼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유한주원 정재욱 변호사입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정재욱 변호사님은 처음 뵙습니다. 오늘 더 파운더스와 함께하는 첫 출연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의 네. 유한주한의 정재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뜻깊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제가 어제 컨퍼런스 가서도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꼈는데 여전히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또 많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원래는 이제 법무부의 세종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었는데 가장 첫 번째 맡았던 업무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해외 송금 관련된 업무였었는데 네. 사실 암호화폐가 해외 송금의 수단으로서 되게 혁신적인 그런 수단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규제에 처해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에서 인식과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 파운더스라는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매우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 정재욱 변호사님의 또 활약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태원 대표님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매우 네. 바쁘셨죠? 바빴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오늘 저 같은 저나 아니면 구태현 변호사님 또 책을 출간하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베스트셀러도 작가가 네.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득이하게 출연을 못하셨는데 사실은 정재욱 변호사님도 이 블록체인 업계 그리고 이 변호사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오늘은 제 한 주 인사보다는 변호사님이 이제 평소에 하시는 일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계신지를 한 번 더 조금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지금 블록체인 규제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가 지금 되게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불확실성을 조금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2016년 말부터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된 업무를 조금 시작을 했었고요. 작년에 본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래 법무부 세종이라는 데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법무부의 조언을 옮겨서 IT 블록체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ICO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도 하고 거래소에 대한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외적으로 지난 방송을 보니까 네. 블록체인 법학회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에 학술 이사로 참여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향후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바른 한사희 변호사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좀 확실성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방송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니 벌써 힘이 든든해지는데요. 요즘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으로 믿을 만한 거래소는 어디일까 상당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탈중앙화 거래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비트의 이익순 대표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올비트는 6개월간의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이더리움 사이드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네. 이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부분이 아직도 생소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기존의 그 중앙거래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모든 자산을 직접 보관 없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거래를 체결하는 매우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의 그러한 거래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네. 탈중앙화 거래소. 어떤 코인들이 주로 상장이 되어 있나요? 올비트는? 예, 저희는 지금 ERC20 토큰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14개가 제공이 되고 있고 90%가 해외 기업들의 토큰들이 계약을 통해서 상장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반을 둔 곳은 두 곳이 있고요. 그래서 네. 총 10개의 토큰인데 매주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신규 계약으로 새로운 토큰 회사들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타이 중앙거래소가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분들도 많은 이렇게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타이 중앙거래소는 몇 군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론이나 이념적 그 이론적으로만 타이 중앙거래소를 지향하고 있지 기술적이나 서비스도 서비스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는데 이번 올비트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오픈을 해서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타이 중앙화거래소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많은 해킹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내부적인 도덕적인 결함도 있었고요. 타이 중앙화거래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타이 중앙화거래소에서는 이 올비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하는 거래소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올해 6월 달에 뭐 XX레일 또 혹은 비거래소 등이 해킹을 당했고 또 그러한 사태로 인해서 단순히 이것이 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닌 상장이 된 토큰 회사들까지 커다란 이슈가 생기고 심지어는 파산으로 치닫는 사태가 생겼었습니다. 거래소의 해킹이 이제 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크립토 업계 전반의 문제와 또 코인 개발사들의 파산까지 유발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다루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앙거래소와는 다르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거래소는 자신들의 서버나 콜드월렛에 자산을 보관하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거나 장부거래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탈중앙거래소는 해당 토큰이나 토큰의 메인넷을 이용한 자신의 지갑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고객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고 또 고객이 2차 비밀번호가 누출이 돼서 피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개인 한 명의 피해로 끝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자산의 거래가 해당 코인이나 토큰의 메인넷의 블록체인으로 기록이 됨으로써 해킹이 불가능한 그러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 네. 네, 사실 해킹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오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때 많이 했던 오해들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썼으니까 해킹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긴 했었고요. 근데 아까 이익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킹 사건들이 되게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 6월에도 이제 한국에서 큰 거래소뿐만 아니라 중소거래소까지 해킹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분산원장, 블록체인 관련된 분산원장 그런 기술에 대한 그런 보안성 문제와 이제 암호화폐 전자지갑에 대한 프라이빗 키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아이디, 비밀번호 이 해킹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되는데 그걸 분리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오해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논지를 간단하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분산 원장을 쓰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또 다 연결되어 있고 네. 하나의 거래 기록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이러한 것 때문에 되게 보안성이 높고 위변조가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거래소에 대한 아이디나 비밀번호 그리고 프라이빗 키가 해킹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쉽게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이 들어있다. 근데 그 100만 원이 들어있는 그 기록을 10만 원으로 변경하려면 정말 어려운데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을 다 해킹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비밀번호 해킹하는 것은 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좀 구분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익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화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화된 거래소 자체가 암호화폐를 다 보관한 상태에서 거래의 편의상 이용자들은 그 실제로 뭐 전자지급, 외부 전자지급으로 인출하고 넣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일단 거래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인출할 때만 그 거래 블록체인 상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해킹이 발생하면 상당히 손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도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적 문제를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탈중앙화거래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네. 탈중앙화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런 해킹의 가능성을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그 여파를 낮추는 가능성들은 되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혹시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거래 수수료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저기 이 많이 준비하셨어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탈중앙화 거래소가 해킹에 굉장히 강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 지금 저희 올비트가 아닌 일반적인 탈중앙화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첫째는 체결 속도, 즉 거래가 한 건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체결 속도가 중앙 서버를 이용하는 중앙 거래소 대비 뭐 아주 적게는 10배, 뭐 아주 길게는 뭐 체결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체결 속도의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이더리움 메인넷을 쓰는 가스 수수료라는 이 일종의 수수료피가 한 번 더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거래소를 사용할 때에는 중앙거래소에서 이용 가능한 이용료라는 수수료만 제공을 하면 되는데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두 번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스 수수료의 경우에는 뭐 제가 2018년도 초의 경우에는 뭐 4기가웨이 혹은 8기가웨이 정도만 사용을 해도 이게 체결이 됐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적은 4기가웨이, 8기가웨이가 이게 한국 그 정도가 좀 얼마예요? 굉장히 적은 비용이고요. 한 150원, 네. 뭐 200원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네. 근래에 F코인 사태들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아,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최근에 제가 6월 달 저녁 때 볼 때는 뭐 250기가웨이를 쏴도 체결되는데 속도가 10분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아, 이더리움 메인넷에서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몰렸을 때는 굉장히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거래 수수료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한 200기가웨이가 넘어가게 되면은 한 뭐 5천 원에서 만 원 선. 네. 예. 그러면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할 때 어떤 분이 10만 원의 거래를 하려고 거래를 했는데 네. 거래소 수수료 외에 약 만 원의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생기고 합니다. 10만 원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10만 원을 이체하시는 분들은 그냥 만 원 내면 되는데 네. 나는 5천 원을 이체하려고 했다 그러면 5천 원을 이체하기 위해서 5천 원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네. 그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큰 문제가 그러면은 체결 속도와 이 수수료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올비트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예. 처음에 저희가 이더델타나 아이덱스 같은 거래소를 보고 사실은 그걸 참고해서 만들어 봤었습니다. 네. 그렇게 테스트를 했던 게 2018년 3월 달이었었고요. 3월 달에 그러한 일반적인 탈중앙화 거래소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이건 정말 커다란 문제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하나 나왔던 게 룸 네트워크의 사이드 체인이라는 기술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체인을 거래에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사이드 체인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의 가스 수수료를 없애고 체결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현재 올비트는 상용화시키면서 사이드 체인을 이용해서 이 기존 탈중화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수수료와 가스피와 다음에 체결 속도를 완벽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의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요. 또 중앙거래소와 동일한 약 초당 500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래 체결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문제가 됐었던 가스 수수료를 완벽히 제거했다는 점에서 사실 저희가 이 글로벌에 굉장히 알리긴 해야 될 텐데 굉장히 기술적인 큰 발전을 이뤄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올비트의 그 이더리움 기반의 사이드 체인 기술을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얘기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예, 또 다시 말씀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칭찬 드려야 될 부분은 칭찬 드리고 네. 자랑하셔야 될 부분은 자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이 수수료나 거래 속도 문제를 해결한 점 정말 대단하신 부분들이십니다. 이해가 좀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퍼스트 무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구자로서 아무 레퍼런스도 없는 이 기술에서 기술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건지 건데 사실은 이제 좀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네. 예, 시행착오는 뭐 여러 번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만의 독자적인 이더리움 생태계를 만들까 하는 부분이 제일 커다란 문제였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탈중앙화를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작은 규모로 만들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건 어떻게 이것이 저희 자체만의 처리가 아닌 저희는 이제 밸리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승인자들인데요. 이 승인자들을 공평하게 구축하고 이 승인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데이터를 승인을 받고 그 승인받은 데이터만을 저희가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POA라고 부르는 객체들을 객관성 있게 잘 확보를 한 상태고요.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공표를 하고 더 유명한 POA 그룹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작은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데이터를 승인할 수 있는 외부의 기관들, 외부의 데이터 승인자들을 둠으로써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정하는 완벽한 사이드 체인을 구축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POA들과 또 저희가 자산을 입금받을 때, 출금받을 때가 현재 데이터상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고 이 입금과 출금 방식을 어떻게 POA와 연계지어서 완벽한 탈중앙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네. 그 올비트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될 어떤 자체적인 서비스라던가 어떤 사업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많이 궁금해서요. 먼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추가적인 사업 계획을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1차적으로 그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덱스 거래를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덱스 거래는 시장에서도 많이 착오를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중앙거래소와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은 아닙니다. 사실 예, 이것이 저희가 얼리 스테이지의 이 토큰 기업과 또 해외에서 국내 시장을 진출을 희망하는 그러한 업체들한테 얼리 스테이지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덱스 기술로 초기 시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 영역들은 이렇게 초기에 상장하고 초기에 상장된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좀 커갈 수 있고 볼륨을 형성해서 더 나은 2차적인 큰 거래소들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이 거래를 하는 거래소의 기술만이 아니고 네. OTC 등의 좀 이 추가적인 거래 그리고 좀 단순히 저희가 트레이딩만을 하는 부분이 아닌 네. 어떤 개인의 큰 거래의 편의성을 지원하는 이 새로운 트레이딩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OA 모집이라든지 또 저희가 토큰 제너레이션을 좀 서포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토큰 제너레이션 컨설팅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갖고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탈중앙화거래소의 서비스의 첫 번째로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발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시작할 거고요. 또 이제 많은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 후오비 같은 경우 전 세계의 유명 중앙화거래소 중에 하나죠. 후오비 같은 경우는 이제 탈중앙화거래소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올비트만의 경쟁 심화 대책, 후발 주자들이 견제하기 위한 경쟁 심화 대책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전략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는 사업 방향을 독자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중앙거래소들과 볼륨 경쟁이나 혹은 또 뭐 인원수에 대한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방향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탈중앙화 거래소가
시장이 좀 더 많아지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저희 올비트만이 탈중앙화 거래소로 뭐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탈중앙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거래소와 같은 형태로 봐주시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탈중앙화 거래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 기반의 기술을 전파하고 좀 더 블록체인의 기술을 트레이드로 담는 부분의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 경쟁을 첫 번째 모델로 삼고 있고요. 중앙거래소와는 경쟁하지 않는 모델을 잡고 있는데 또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이 탈중앙화 거래소 간의 경쟁을 저희는 어떤 볼륨 경쟁으로 보진 않고요.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블록체인 기술을 탈중앙화로 더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라도 이제 거래량이 꼭 많다고 좋은 거래소는 아니고 얼마나 이 거래소가 거래소 통해서 좋은 프로젝트에 제가 접근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손실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최소화하는 것. 그래서 적절한 상장 기준이라든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한편으로 하지만 여전히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래소 토큰이라든가 뭐 IEO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표님께서 만든 새로운 이런 거래소들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효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러한 거래량 그래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내지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거래량을 확보하고 어떻게 볼륨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앙거래소와 싸움을 하거나 중앙거래소와 이 비교를 받으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볼륨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나 마케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비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리 스테이지 거래소이고요. 초기 상장을 지원을 하고 또 해외 토큰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그것을 지원하는 거래소입니다. 올비트의 성장을 위해서 저희는 이 얼리 스테이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이것들을 잘 키워서 초기 라운드 시장에서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의 거래소 역할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성장해서 여러 상위 유명 거래소로 간다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글로벌 두 번째로 상장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 글로벌 두 번째로 운 좋게 저희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가 석 달 만에 바이낸스에도 상장하고 또 어피트에도 상장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거래소가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토큰 거래 업체들의 초기 상장을 지원하면서 나가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거래소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또 타 거래소에서는 거래하기 힘든 다양한 토큰들을 제공함으로써 독자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니즈가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거래 시장을 제공하고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거래소들하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쟁하지 않고 저희만의 새로운 방향, 그것이 저희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는 탈중앙화 거래소로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비트. 유일한 탈중앙화 거래소죠. 사실 국내에서는 네. 이 올비트에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우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5일 날 부진했던 UI 개편 작업을 마쳤고요. 또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술적인 발전을 내부에서 조금씩 블록체인에 대해서 연구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9월 이전에는 사실 사이드 체인을 제공해서 TPS를 높이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블록 컨펌 타임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9월에 접어들면서
블록 컨펌 타임도 많이 줄였고요. 저희가 또 UI도 개편을 했습니다. 사이드체인 탈중앙화 거래 시스템이랑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를 상용화하고 있는 거래소라는 점에서 전 세계 블록체인 개발자들한테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모바일 대응, 또 지금 이더리움의 ERC20 부분만 대응을 하고 있는데 BTC, EOS 등의 메인넷이 있는 코인들을 사이드체인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내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유망하고 가치 있는 토큰을 상장시켜서 가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영역을 제공하는 그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더 파운더스에서는 국내 유일의 탈중앙화 거래소죠. 올비트의 이익순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태원 대표 그리고 정재 변호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